부산의 바닷가 인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 지하에 물이 차오른 장면 어제 보여드리며 바닷물로 의심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지하수가 들어온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분석 결과 바닷물로 드러났습니다.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입주 2개월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 지하 3층에 발목까지 차오른 짠물. 다 먹어볼까? 이거 짜다. 짠데 이거. 당초 시공사는 이 물이 바닷물이 아닌 지하수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파트 외벽에서 새는 물을 분석한 결과 염분 32.68퍼밀에 바닷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옆 바다에서 채취한 시료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닷물이 철근 부식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염분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시급한 문제거든요. 빨리 염분이 더 이상 안 들어오게끔 펌프력을 해가지고 지금 배수를 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입주민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걱정이 되죠. 우리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 것이며 부식된 부분을 보고 있으면 겁이 나요. 진짜 겁이 나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말도 안 나올 정도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그 증거를 내밀어도 계속 지하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시공사 측은 부랴부랴 임원급을 포함한 하자 보수팀을 파견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재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누수와 세대 하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가 시작된 이후 물이 새고 있는 현장에 접근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이 바닷물 유입 정황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은폐한 건 아닌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